데키라 데키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살짝 좀 떨리기도 하고. 아, 네, 조금 떨리는 게 맨날 멤버들이랑 하다가 혼자 이렇게 선배님이랑 하려고 하니까 조금 재밌게 할수 있을까 걱정은 되는데 재밌게 하죠. 제가 또 밴드 음악을 좋아해서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도 진짜 많이 듣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청덕이죠, 성덕. 뭔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선배님은 어떤 음악을 들으실까? 어떤 노래를 좋아하실까? 좀 궁금하긴 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음악 공유도 하면서 라디오 진행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힐링 될것 같습니다.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평소에 어떤 노래를 즐겨 듣나요? 자, 바로 플레이리스트 한번 보고. 아, 근데 저는 즐겨 듣는 노래가 너무 확실해서. 팝송 추천해주는 코너인데 혹시 편곡하는 거 어렵진 않았어요? 네, 그냥 괜찮았어요? 사연들이 딱 뭔가 제가 추천하기 좋은 아, 그래요? 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을 추천해주는 그 사람에 맞는 그런 건데 그 음악이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낸다 생각해서 오늘 제 추천곡이 그저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근데 팝송이어갖고 제가 평소에 듣던 그런 음악들을 오늘은 많이 소개를 해줄 건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조용하고 혼자 있을 때 듣기 좋은 그런 노래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자, 안녕하세요. 0K와 범규의 키스 파스. 어서오세요.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범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노래만 맨날 들으면 나는 좋은데 내 귀가 못 따라갈까봐 뭔가 트렌디한 그런 음악을 못 따라갈까봐 근데 뭔가 예전 방송 그런 노래 막 좋아하고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아,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네요. 그냥 말을 좀 더듬는데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가지고 방송사고 있지 않나. 근데 고마분들도 그렇고 좋아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기회는 좀 더 읽어보고 와야겠어요. 너무 근데 되게 잘 맞춰주시고 너무 편하게 계속 해주셔가지고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 모르겠어요. 잘하는지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제 첫 라디오 이렇게 게스트로 나왔는데 즐겁게 잘하고 힐링하고 갔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 마지막 키스더 라디오 맞습니다. 3주차입니다. 3주차. 오늘 그냥 되게 편한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마무리를 예쁘게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잘 마무리해야겠죠. 막방에 어울릴 추천곡이요? 아 춤 좀 걸어주세요. 아 리볼브도 좀 걸어주시고요. 바이브레이션도 좀 만져주세요.
안녕이라고. 아직 안 불렸는데요? 아 됐다 됐다.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좋은데요? 아 이제 오늘 안무 레슨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가기 전에 멤버들한테 멤버들 저 이제 라디오 가는데요? 이러니까 그래 잘하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 힘도 다시 다 받아서 왔습니다. 제 말투 중에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막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거 같아.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런 승다 말투.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새로운 음악을 좀 더 많이 찾아봐야겠다라고 느꼈어요. 너무 우울한 노래밖에 없고 근데 신나는 노래도 없는 것 같고 더 좋은 노래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항상 같은 곡들만 추천을 해주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더 좋은 음악들을 새롭게 많이 찾아봐야겠다 이 생각을 이번에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아. 키스타 라디오 나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끝났습니다. 되게 아쉽네요. 그래도 3주 동안 키스타 라디오라는 곳에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기회 되면 꼭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3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되게 저한테 좀 많이 기다려지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도 너무 예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라디오든 어떤 거든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3주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모아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